이것 좀 한번 보시죠. 이게 뭔가? 야! 이놈의 자식이! 아우,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요? 창피? 당신이 창피를 아는 여자야? 이거는 놔요. 이거나 놓고 말해요. 왜? 내가 이놈 멱살 잡고 있으니까 당신 마음이 아파서 그래? 무슨 말이에요? 아버님, 저랑 얘기 좀 하시죠. 장모님, 들어가세요. 어서요. 그것들이 끝까지... 아버님. 아유, 이거 안 놔, 이거! 아버님, 저랑 가시죠. 놔! 아버님, 저랑 얘기 좀 하세요. 그래, 여기로 끌고 와서 뭘 어쩔 건데? 일단 앉으세요, 아버님.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. 그래, 설명해봐. 너 제대로 설명 못하면 내 손에 죽어. 기억해, 진짜. 아니,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오세요? 대영아, 너 아빠한테 전화 좀 해봐. 아빠 방에 안 계세요? 어. 아,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내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. 매형이랑 같이 있을 거야. 얼른 전화해봐. 매형이랑요? 안 받으시는데요? 그럼 매형한테 해봐, 얼른. 알았어. 하, 진짜. 미쳤어? 자네 미쳤어? 누가 치매야? 자네 장모랑, 어? 그... 들통날 것 같으니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은가 본데 그렇게는 안 돼.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님 증상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. 아버님, 요즘 계산 못하시죠? 깜빡깜빡 잊으시다가, 아, 그리고 불면증 있으시다가 갑자기 기절한 듯 주무시고, 맞죠? 늙으면 다 그렇지. 지난번 저랑 찜질방 가셨을 때 방 못 찾았던 거 기억나세요? 그거 못 찾은 거야? 헷갈린 거지. 저, 이 낱말 퍼즐이요. 이거 아버님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? 이렇게 간단한 퍼즐도 못 맞히셨어요. 아, 됐어. 어딜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모양인데. 저... 아버님 증상 설명하려고 장모님 만난 겁니다. 아버님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요. 너희들 다 한통속이지? 니들 지금 다 짰지? 아니, 지금도 보세요. 예전 같으면 아버님 이런 오해 안 하셨다고요. 그런 억지 소리 하려면은 다시는 여기 오지 마.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. 그럼 아버님, 이거 딱 한 번만 해보세요. 저 다시 안 보셔도 좋으니까 이것만 저랑 한번 해보시죠. 뭐 어쩌라고? 지금 몇 시인지 시계 보시고 여기 한번 그려보세요. 다 원 참 유치원생 취급도 아니고. 나 이거 자네 믿어서 하는 거 아니야? 그런 것만 알아? 예. 장애인을 치매 환자 취급이야. 아버님, 제가 마음이 걸려서 그래요. 그래,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어? 자네 장모 만난 거, 자네가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았어. 내가 믿어줄게. 어,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어. 그런데 나 치매 아니야. 아버님, 검사만 일단 검사만 받아보세요. 아니야, 나 아니야. 치매 아니야. 그러니까 소영이나 소영이 엄마 만나서 이상한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마.